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그동안 뭐 하셨어요? 네,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하시는 사업은 잘 되시고요. 네. 네. 짠 선생. 네, 안녕하세요. 짠 선생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사업에 성공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 어떻게 아세요 그걸? 아, 예, 알죠. 목표가 작아서 그래요. 목표가 작아서. 예, 적당히 벌면 된다. 그 이상 욕심을 안 내는 게 비법이죠. 아, 그렇군요. 적당히 목표를 낮게 가지면 된다. 오늘 사연이 바로 사업에 대해서 비법을 물어보는 그런 사연이에요. 저도 사연은 보고 왔는데 이게 그 사연이었는지를 몰랐네요. 아, 몰랐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심소를 너무 좋아하고 그 중에서 특히 둘리 씨를 좋아하는 황심소 패널입니다. 참 쑥스럽네요. 저는 지금 1년이라는 제 인생 최대의 연애 공백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는 아무래도 상대방을 신경 쓰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온전히 저 자신만 생각하는 이 시간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슬슬 남친을 사귀고 싶은데 상황이 안 좋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이상형의 남자를 찾기가 어렵네요. 저는 노예 같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노예라는 말이 너무 자극적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남성상을 종합해보니 이 표현이 딱이거든요. 저는 저를 너무 좋아하고 쩔쩔매는 남자를 보면 제가 그 남성에게 호감이 있을 경우 그 남자가 섹시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상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편으로 치자면 가정적인 남자랄까요? 저는 약간 나르시스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저를 가두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저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예 같은 남자가 제 주변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박사님께도 지나가는 말로 박사님 노예를 만나고 싶은데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니 박사님께서 노예는요 둘리씨가 직접 찍어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에 드는 노예감이 있으면 제가 꼬셔볼 텐데 안타깝게도 만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상황은 황심소 스태프분들께서도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요즘에 전 누굴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제 일상을 설명드리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 본업을 하고 퇴근 이후에는 취미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다음날 일요일에 있을 녹화를 준비하기 바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의 부족한 시사상식을 토요일에 벼락치기로 울면서 머리에 강제로 집어넣고 채우느라고 하루가 다 갑니다. 그렇게 일요일에 종일 황심소 녹화를 하면 제 일주일은 마무리됩니다. 남들은 애인 만나느라 바쁜 주말을 황심소에 다 반납했으니 황심소에서도 연대적 책임을 느끼시고 제 고민을 꼭 같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저의 노예는 어디 있는 건가요? 어디에 꼭꼭 숨었는지 머리카락조차 찾을 수가 없네요. 둘리가 둘리만의 사랑의 노예와 멋진 사랑할 수 있게 박사님께서 도와주세요. 추신, 지난번에 박사님께서 이런 말도 하셨었죠? 둘리씨는 돈 많은 애인을 만나야 멋있어져요. 경제력 있는 남자를 마다할 여자는 없지만 그동안 그것을 기준으로 애인을 고르지 않아서 조금 좋으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리씨는 진짜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가 봐요. 아, 그런데 돈 많은 남자가 둘리씨 의 노예로 되려고 할까요? 아니면 둘리씨를 노예로 삼고 싶어 할까요? 둘리씨를 노예로 삼고 싶어 할까요? 한 20살 터울지면 또는 뭐 재혼짜리면은 좀 이렇게 둘리씨가 한일뭐 하니까 그러면 또 젊음을 무기로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노예 그 책임을 다 하실 수 있을지 그러게요. 힘 떨어져가지고 젊은 노예 사야 되는데 그러게 젊은 노예야지 그걸 지금 상담이라고 해준 거죠. 아니 박사님이 말하신 거잖아요. 돈 많은 애인을 만나야 멋있어져요 라는 난 돈 많은 애인을 만나야 네. 멋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네. 나이 20살 많은 남자를 만나라는 이야기 안 했잖아. 왜 내 이야기를 저는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정도 터울이 아니면 왜요?
둘리 씨 연배 있는 돈 많은 남자는 왜 둘리 씨의 노예가 안 돼요? 글쎄요, 돈 많은 남자가 둘리 씨한테 노예가 되고 싶을 것 같지 않았는데요. 아니 둘리 씨처럼 미모가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면, 여성이면. 아니 왜 제 생각이죠? 아닐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우 목이 다 메이네. 뭐, 둘리 씨 눈치를 좀. 그 짠 선생이 둘리 씨 하고 비슷한 연배에 돈 많은 남자는 둘리 씨하고 일단 둘리 씨 노예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둘리 씨 이야기에서 뭐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될 게 있어요? 난 둘리 씨가 이 사연을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지금 남자친구가 없는 시간을 오래 보내고 있고 그걸 황심소에서 책임지고 내 남자 좀 구해달라. 그렇지만 가능하면 그 남자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지금 표현한 건데 노예가 되고 아니 노예가 되는 거는 사실 사랑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노예에 대한 해석은 일단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한 그 마음을 노예처럼 보여줘라는 뜻이지. 그 클레오파트라의 노예는 누구냐면요 안토니우스였어요. 그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노예처럼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노예라는 거에 대해서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노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항상 노예 수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안토니우스 정도의 로마의 거의 실권자 정도 수준의 마음으로 이 둘리 씨를 사랑해라 이 의미지. 내가 로마를 버릴지라도 이 클레오파트라 당신 둘리 씨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죠. 박사님이 진짜 이제 둘리 씨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왜 왔다 갔다 하세요 박사님?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지금 나는 너무 네가 이 말 짠이 20살 차이 얘기했어요 이러시면서 발 빼시더니 갑자기 왜 너 둘리 씨가 그만큼 매력적인 거예요 라고 갑자기 퇴사 전화를 하시는 겁니까 왜? 그건 퇴사 전환이 아니라 둘리 씨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피의식에 쩔어가지고 내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둘리 씨 제가 황심소 유튜브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둘리 씨 네. 매력적이다. 또 네. 어떤 남자도 뭐 젊고 돈 많은 남자들은 기꺼이 둘리 씨한테 데이트하자고 신청할 만한 사람이다. 네네 눈웃음도 귀엽고 하얀 피부도 근데 있고. 그런 분들은 둘리 씨 나오는 방송을 보지는 않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댓글에 둘리 씨 팬이에요 둘리 네네. 씨 좋아요 저하고 데이트해 주세요 그렇게 댓글 올리는 분은 정작 둘리 씨 한테 자신 있게 나올 남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호감이 있거나 관심 있으면 꽃다발이라도 한 가지. 그렇죠, 그렇죠. 벌써 방심사하는 스튜디오가 어디예요? 이 물어봐가지고 네. 꽃다발을 보내고 뭐 하다못해 중간 중간에 방송하실 때. 뭐 좀 드시면서 하세요라고 이런 것도 보는 성의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벌써. 그 밥차야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네요. 없었어요. 아유. 그 말은 둘리 씨가 지금 본인이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의 관심이나 성의를 보는 남자들이 이 황심소 방송을 안 봤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 네, 네. 둘리 씨 본인은 상당히 황심소에서 인기가 좋고 많은 황심소 청취자 중에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 남자들은 실제로 진짜 둘리 씨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떡해.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둘리 씨로부터 청탁을 엄청 받았어요. 무슨 청탁을 받았어요? 질문 청탁. 무슨 청탁을 받았어요? 둘리 씨가 여기서 지금 직접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둘리 씨가 노예는 직접 찍어야 된다는 말이 네. 무슨 말인지가 궁금했었어요. 진짜 둘리 씨를 좋아하는 남자는 둘리 씨 눈에 띄어야 되고 나 여기 있어요 라는 걸 끊임없이 둘리 씨한테 확인을 받고 싶어서 나오게 되면 그럴 때 둘리 씨가 찍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네가 노예를 부르짖어 봤자 안 된다. 아. 좀 제대로 괜찮은 사람이면 황심소 녹화장 앞에 줄 서지 않았겠냐. 최소로 지가 줄 서기 힘들면 이 꽃다발도 보냈고 밥차도 보내고 하는 그런 게 이미 나타나지 않았겠냐.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둘리씨가 그냥 아 내가 찍어서 선택하는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보신 것 같아서 내가 널 가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내가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했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지. 아이고. 이렇게 아,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뭘까지 얘기하면 애를 골로 보냈어요. 골로 보냈어요? 네. 아니, 나름 이 방송을 통해서 뭔가 둘리 씨한테 호감이 있는 남성들을 청취자 중에서 좀 자신있게 더 와라! 에? 이렇게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둘리 씨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자신있게 와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오라고 그랬죠. 오라고 그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둘리 씨가 좋다고 오는 사람은 진정으로 둘리 씨를 좋아한다는 뜻인가요? 그까지 내가 재차 확인을 했는데 그거를 꼭 지금 내가 둘리 씨를 디스했다고 지금 또 박쌤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나봐요. 아이디얼 여자는 남자를 볼 때 길게 봐야 된다. 그럼요. 이렇게 통통 튀는 여자는 남자가 정신 못 차릴 때 빨리 결혼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말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둘리 씨가 이렇게 길게 보는 거하고 빨리 결혼하는 것 어디에 해당되냐 자기는. 둘 다죠. 일단 둘리 씨한테 관심이 있고 데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걸 행동으로 보여라고 그랬죠. 네. 행동으로 보일 때 둘리 씨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 둘리 씨 평소 성격이면 약간 반응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신 거죠? 길게 보라는. 당연하죠. 그럴 때 한 번 꽃다발 보내고 한 번 밥 차 왔다고 해서 바로 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그거 한 10번 받아야 되는 거. 그거는 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10번이면 길죠. 아 10번이면은 어지간한 남자면 그 정도까지 하면 결혼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둘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아 한 계절 넘기고 이제 됐어요? 네. 둘리 씨도 이 대답을 꼼쪽해 할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또 뭐예요? 남자의 경제력을 보는 그러니까 이게 경제력 얘기를 나와서 그래. 돈 많은 애를 만나야 멋져져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왜요? 안 좋은 케이스였던 김정민 씨나 낸시랭 같은 사람들이 연상이 된대요. 그렇죠. 자기가 근데 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만 쫓고 싶지 않고 인성도 잘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두 가지를 다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아, 당연히 그렇게 삼아야죠. 네. 생각을 해봐요. 밥차를 10번 이상 보내주고 그것 때까지 반응이 없어도 기다려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인성이 된 거예요. 좋은 거죠. 거죠. 밥차를 10번 정도 보내줄 수 있는 경제력이면 경제력이 돼야 안 돼. 아니 근데 기다려주는 걸 인성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기다려주는 거 인성이 좋은 인내력이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죠. 거예요? 그럼 짠 씨는 네. 밥차 한번 보내줬는데 만나자는 소리 안 나오는 사람한테 밥차 또 보내주겠어요? 본인 욕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본인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에이 봐요. 자 짠쌤 네. 본인이 그렇게 말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지 알겠죠? 네, 장단점 하나만 물어봐 달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장단점? 본인이 연애할 때 네. 장단점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걸 물어봐 달래요. 그거는요 본인한테 달린 게 아니고요 둘리 씨한테 노예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달렸어요. 네 그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의 장점이 드러나는 건 그 사람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연애하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게 연애지. 그러니까 저희 장점이 뭐예요? 저희 단점이 뭐예요? 그건 아직 자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연애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뜻이죠. 아, 우리 둘리 쌤이 본인에 대해서 먼저 봐야겠네. 그렇죠. 요즘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또 깊이 파면 둘리 씨 울 것 같아요. 네. 그만하세요. 나오시면 누구세요? 네, 신쌤입니다. 신쌤. 네. 사업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짠입니다. 짠쌤. 다음에는 좀 안 짠했으면 좋겠어요. 노력 중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